결혼할 거야? 모르겠어요, 지금. 믿음이 안 가? 나이가 저보다 더 많거든요. 저분이? 네. 저분은 한번 돌아왔고? 네. 본인이 어지러마야고 막. 편이죠. 어, 부모처럼? 네. 오빠처럼? 신랑처럼. 네. 내가 외로운 사주일게. 인간의 덕도 없고 사람도 잘 믿도 안 하고 하는 것도 조금 뭐가 좀 잘 안 되고. 아직까지는. 어, 뭘 해보려고 생각도 별로 없고. 해보려고는 하는데 시도 자체가 좀 안 되는.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잖아. 용기도 없고. 네. 첫째는 의지력도 약하고. 그리고 자존심도 그렇고 나의 외모에 자존심이 첫째로 내 모든 게 쏠려가 있는 상황 아닌가? 맞아. 맞지? 네. 그래서 늘 여기서 나는 울고 있어. 응? 답답하고. 나는 울고 싶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한 그림이 안 서가 있어요. 그냥 눈 뜨면 내가 앉을 자리가 내 자리 같고, 그 안에, 그 공간에서만 사용을 하고, 그 공간에서만 내가 열고 사는 거 아닌가? 맞지? 네. 그래서 나는 늘 울고 있어. 어디 가서 기댈 곳도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 자신은 왜 자꾸 속절하고 살아? 자신감이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어. 첫째는 기대감도 떨어져 있어. 그렇죠. 모든 게. 네. 그리고 내가 어디를 나서는 것도 겁이 나고. 그러면 이제 마음은 늘 하루에 빌딩은 열댓 번 싸지. 그지? 네. 인간도 지금 옆에 계시니까 그냥 내가 의지하고 믿고 그분만. 내가 또 집착도 강하고 사람한테. 왜? 사랑이라는 사랑. 네. 사랑 때문에 옆에 지금 있어주는 것에도 감사하다는 거 보는데, 지금은 첫째는 건강부터 조심을 해야 돼. 어? 네. 속이 별로 안 좋아. 위 자체가 뭐 약을 많이 먹나? 술을 많이 먹나? 얼굴이 약 먹은 것처럼 얼굴이 속이 안 편해. 제가 답답해서 그런지도 그것도 모르겠는데 집에서 매일 술을 마시거든요. 그게 자제가 잘 안 돼요. 자제가 안 될 수밖에. 내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제가 되냐. 그렇다고 생각 안 해? 응? 근데 한 번씩 내가 술을 먹으면 이상한 소리가 안 나오나?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씩 나오지? 네. 나는 봤을 때 38부터 네. 어? 15 고통이 많았고, 15, 20살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25부터 조금 나섰어. 그지? 그러다가 세월이 요만큼 오면서, 사람의 상처를 받고, 내가 모든 일에 이제 의지력도 잊어버리고, 다 손을 놨어. 그리고 첫째는 돈, 돈도 벌고 싶고, 돈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이 마음에, 인간의 상처도 있지만 내 상처가 너무 많아. 이 상처를 풀 수가 없으니까 맨날 술을 먹을 수밖에 없어. 술이 내 친구고 술이 나의 의지력이다. 하루에 한 병이라도 먹고 자야 돼.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바꿔보려고 생각은 안 했나? 보려고 하는데 지금 바짝 오는 게 38부터 뭔가 모르게 더 주저앉은 것 같아. 말 안 맞고 뭐 그랬었죠. 그렇지? 네. 막 더 주저앉은 것 같고. 네. 지금의 내가 조금 안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안정이 된 거는 아니야. 네. 나의 한탄이 너무 많다. 네. 아니 맞아요. 맞지? 네. 그럼 이 한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해봤어? 안 해봤나? 늘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나는 봤을 때 이게 조상에서 많이 바람을 많이 친다고 봐요. 그렇다고 이 줄이지 이게 온 거는 아니야. 네. 근데 이 바람을 누가 어느 누가 나를 잡아주지를 않았다고 봐. 이 칠성의 바람에 너무 많이 쳐서 내가 잘못하면 알코올 중독이 돼버려. 머리도 아프잖아. 안 깨운하고. 지금도 이리 앉으셔도 속이 목에 한 잔 술 한 잔 먹고 싶잖아. 그렇죠. 한 잔 줄까? 인생 그리가 죽을래? 아니요. 정신을 차리고 싶은데. 근데 이게 조상 바람이다. 요걸 요걸 쟁이다가 갱신쟁이다가 이 바람이 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첫째는 본인 마음도 지금 병이 와가 있는 상태야. 내 마음이 병이 왔어. 이게 뭐냐면 화가 나고 절불이 나. 이 화가 확 치삼 어쨌든 다 두드려 부수고 싶어. 그치? 그냥 내 공간이라서 참고 있는 거. 내가 나가서 자문하면 실수할까 싶어 참고 있고. 그런 게 한 번씩 가다 울음을 터뜨리고 울어야 돼. 그래서 많이 울어. 어찌 보면 매일 우는 여자 같아. 근데 한번 울기 시작하면 진짜 대소통곡을 해서 울으라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막 소리까지 지르면서
그래 안 하면 이 오장육부가 아파. 네, 네. 그치? 네.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은 나 봐주면 되고. 아, 아니야, 맞나? 맞아. 나 봐주기만 되는데 나 건들지 말라는 거지. 네. 그치? 네가 벌어다 주면 그걸로 내가 같이 쓰면 되고. 응? 내가 지금 상황이 나도 모르는 상황. 내가 볼 때 바람이 너무 많이 차서 그래. 이 바람 탄 데는 제가 오래됐다. 그런 걸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풀 수는 있어. 그리고 사람이 첫째는 그립고 외로워. 내가 좀 기대 곳이 없어. 운운할 곳이 없어. 내가 찾아가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가 없다, 이 말이야. 맞는데, 저도, 아, 이제 고민이 있어서 어. 얘기를 하러 가면, 나중에는 제가 그. 다 받아줘야 돼. 고민을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쉥이질 하잖아. 그러니까, 어, 뭐지? 응, 화가 나잖아. 네. 왜? 본인도 성격이 강한 편이거든. 네. 그지? 네. 나는 내가 자존심이 강해. 한번 이게 아니다 싶으면 친해버려야 돼. 근데 지금은 조금 약해졌거든. 봐줘버려. 내 조금 이해하지? 근데 니하고 엽차 한잔 먹고 말지? 그치? 근데 오면 집에 와서 혼자 우는 거야. 맞아요. 속이 상해서. 때로 갔다고 속 치고 오는 그러니까. 그런 격이니까. 어쩔 때는 내가 귀신이 붙어온 것처럼. 네. 그지? 이게 뭐냐? 바람이다. 이 바람을 본인이 정리를 해야 돼.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하겠어? 이 바람을 한번 친해야 될 것 같는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제 정신도 좀 차리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 네. 근데 그래야 돈도 좀 들어오지만 내 육신도 안 아파. 그리고 내 정신도 첫째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다 놓고라도 그냥 나를 좀 챙겨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나 있었으면, 갈 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지? 부모가 있대도 내한테는 되게 없어. 네.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뿐인데, 부모하고 정도 없다. 남보다 뭐네. 그치? 맞아요. 제가 낳아주신 부모 따로, 엄마 따로 있고, 이제 키워주신 엄마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다 떨어져 살았으니까. 부모가 없잖아. 없어요. 없잖아. 아빠만 그냥 한 번씩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잖아. 네. 그래서 자주에는 내가 부모가 없다. 있어도 없다. 네, 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의지할 곳이 없고. 네, 네, 맞아요. 나를 받아주는 이가 없고. 내가 사랑도 받고 싶고. 아양도 떨고 싶고. 네. 나를 누가 좀 챙겨주는 사람도 있었으면. 이쁨 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그래. 지금 그게 여기에서 다 찾아버렸어. 그래서 나를 한탄이다. 네, 네. 그치? 뭘 해도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다. 근데 이 줄을 한번 이래 정리를 싹 하고 나면 하고 뭐 그렇다 줄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근데 그래야 내가 옳게 살 것 같다. 그랬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매일 술을 먹어야 돼. 지금도 먹고 싶어. 옛날 나보는 것 같아.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근데 이거 자제가 안 되니까. 안 돼. 나도 그래. 눈 뜨자마자 막 술 못 뜨자마자. 그래 지금 그렇잖아. 그 내가 지금 그래. 지금 앉아있으니까 내가 술이 먹고 자빠 지금. 솔직하게. 솔직한 심지어 한 잔 먹이고 싶어. 그래서 시건 울었으면 좋겠어. 그러고 나면 여기가 시원할 것 같아. 그지? 왜 나보는 것 같나? 더 물어볼 말은?